서울 법륜사와 강진 백륜사가 종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백만원력 결집 불사에 원력을 보탰습니다. 법륜사 주지 진경스님과 신도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진경스님은 종단의 숙원 사업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신도들과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기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백륜사 주지 보각스님도 어제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보각스님은 부처님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마음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함께 협조하면 하지 못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사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